실가당도 하고 홈런왕을 하게 되고 이대호니까 실력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왜 자기는 회비도 안 내는데 시합을 계속 나가냐, 그렇게 야구를 하기 쉽냐. 제가 야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옆에서 후광이 뒤에가 비치더라고요. 와이프를 볼 수가 없어요. 후광이 비쳐가지고. 자존감을 더 올려주고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화려할 것 같지만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었던 시절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난 건 다 아시죠? 네. 크면서 롯 자이언츠 선수라고 하면 최고였습니다. 그때 당시 뭐 흔히 말하는 조폭도 롯데 자이언츠 야구 선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부산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수영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영초등학교 하면 부산에서 제일 야구로서 인기 있는 학교, 덩치가 크고 좀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라면 야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을 바꿔줄 일이 생깁니다. 다 아시는 초신수 선수가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오면서부터 야구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보통 전학을 오면 선생님이 소개하세요 하잖아요. 초신수 선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외삼촌이 작은 탱크로 유명했던 박정대 야구 선수이고 저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수영초등학교 전학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초신수 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초신수 선수가 한 3일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대호야, 야구하자. 감독님한테 이야기해놨대요. 어떻게 알고? 우리 반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진짜 우리 반에 고등학생이 한 명이 앉아있는데 걔는 야구를 꼭 시켜야 된다고. 그 얼떨결에 제가 감독님한테 따라갑니다. 갔는데 감독님 공을 몇 개 던져보라 하고 몇 골 쳐보라고 했는데 가볍게 쳐도 멀리 치고 던지는 것도 좀 잘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같이 야구를 하자. 근데 저는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갈을 하시면서 할머니 밑에 자랐거든요. 밤새도록 그 콩잎을 시장에 사서 된장을 사서 발라서 시장에 내다 파는 노점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벌어서 저희 형과 저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할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야구를.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죠. 할머니, 감독님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유명한 선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머니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할머니가 됐다, 그만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야구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네가 하고 싶다는 걸 처음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삼촌, 고모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삼촌, 고모들도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내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싶다니까 이제 회비도 모아주시고 야구 장비도 넣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크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만했는데 1년에 막 7cm씩 크니까 장갑도 안 맞고 스파이크도 안 맞고 하니까 돈이 더 들었겠다. 돈이 더 들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살 때마다 할머니가 결혼하실 때 폐물이십니다. 폐물, 쌍가락지. 그거를 전당포에 맡기십니다. 맡기셔서 몇만 원 타와서 스파이크 하나 사주시고 또 장사를 해서 또 쌍가락지를 또 다 받아오시고 그걸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 30번 한 것 같아요. 그 5만 원이 없어서.
다행히 제가 중학교 갈 때는 중학교 감독님께서 대비하고 다 면제를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반 걸렸어요. 연습 마치고 9시 반에 마치면 집까지 오면 10시 반인데 피곤하게 잠을 들잖아요. 그러면 또 몇 코스 지나가서 내리고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버스가 안 달릴 때니까 또 걸어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먼 거리잖아요. 하지만 학비 면제, 야구부 회비 면제 때문에 가기 시작했죠. 회비도 회비지만 항상 중간식이 있었어요. 학부 형들이 와서 밥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면제시켜주면서 야구만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왜 자기는 회비도 안 내는데 시합을 계속 나가냐, 쟤는 왜 회비도 안 내는데 계속 야구를 하게 시키냐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눈치가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눈치란 눈치는 다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부터는 나는 진짜 실력으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내 친구, 내 후배보다 실력이 떨어지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 정말 야구, 진짜 아침, 저녁 야구, 새벽, 오전 야구 무엇이 내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대뜸 대호야,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다. 햄버거를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저한테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와, 어때 불고기 버거가 그때 당시 1,700원인가 했어요. 근데 제 지갑에는 1,400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걸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고기 버거랑 비슷한 맛이 똑같은 대리버거 1,200원 하더라고요. 대리버거를 사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이제 용돈을 또 받아서 제 할머니 또 그때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서 이제 불고기 먹어 사서 가야지 하고 했는데 한 2주 뒤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야,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롯데리아에 가서 불고기 먹어 보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제 가슴 속에 그 불고기 버거하고 대리버거는요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500원 차이였는데 그 500원이 없어서 제가 할머니한테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못 사들렸다 생각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한테 성공을 해서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야구를 시작하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야구를 성공해도 누구한테 호강시켜주나 누구한테 돈을 쓰나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그래서 고등학교 코치님이셨던 분이 저한테 오셔서 대호야, 이때까지 할머니 고생하고 이대호라는 손자를 키웠을 때 야구선수 성공하는 걸 너무나 보고 싶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야구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억이라는 돈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프로 딱 와서 이제 보니까 저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2000년대 롯데에서 이제 시합을 뛰게 되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8888577 8888577 7년 동안 8개 팀에서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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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너무 슬프다.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야구 선수가 세 자리는 쪽팔리니까 두 자리 만들자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100km 넘어가면 제일 하면 안 되는 운동. 오리걸음, 토끼뛰임. 그 벌 받는 거 같잖아요. 아, 진짜 벌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릎 연골이 나가서 수술을 딱 하고 4개월 동안 10년 만에 처음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130kg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운동을 못해서 그런가? 야구를 잘 하고 있는데 왜 5kg 더 빼라고 해서 무릎 다치게 해서 25kg가 더 쪄야 되느냐. 야, 130kg 되니까 아, 이거 또 야구를 해야 되나? 혼자 신세 한탄을 계속 했죠. 2005년도 겨울에 이제 통로사라는 엄청 큰 절 뒤에 보면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제가 오로지 야구 생각, 내가 야구를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를 포기할 거냐는 생각을 하면서 야구에 대한 생각만 했거든요. 새벽 5시 반 이상, 정상까지 4시간 왕복. 제가 6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비가 와도 올라가고, 추워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잠을 자는데 위에 암자에 자다 보니까 쥐가 있잖아요, 쥐가. 밤새도록 계속 뛰는 거야. 잠을 못 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닭가슬 이만큼 져가지고 스님한테 말씀했어요. 스님, 쥐도 좀 놓고 뭐 약도 좀 해서 쥐 좀 없애 주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스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쥐를 키우는 애완용이라 생각해봐라. 생각만 좀 바꾸면 괜찮을 거다.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님이 했던 말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웠어요. 저건 햄스터다. 저건 내가 키우는 거다. 내가 햄스터 갖다 놨다. 저건 우리 식구다 생각하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거슬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130kg에 들어갔는데 제가 딱 16kg를 빼고 내려왔습니다. 두 달 동안 내려왔는데 2005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제가 트리플 크라운을 합니다. 힘듦 뒤에는 꼭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와이프랑 애기들 커가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한데 뭐 예전에는 저도 이런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라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야구 잘하는 것보다 행복한 가정이 제 꿈이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는 거.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랑받는 게 뭔지, 아, 내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해야지,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리면서부터 야구든 뭐든 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20살 겨울에 선배님 복귀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봤는데 우리 와이프 옆에서 후광이 뒤에가 비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건 진심이십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볼 수가 없어요. 후광이 비쳐가지고. 볼 수가 없대.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부처님. 근데 와이프한테 진짜 너무 후광이 저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이게. 저도 놀랐던 거 갔어요. 그냥 바로 갔어. 아, 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한번 사귀어봅시다. 바로 처음 만남에? 첫 만남에? 보자마자 빛이 나서 한번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진짜 와이프가 1초 만에 싫어요 하더라고요. 당연히. 갑자기 보자마자 사귀자는데 누가 좋다 그래?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야구선수 중에 좀 제일 못생기고 제일 내보다 몸에도 안 좋은 선배들도 소개시켜주고 내 친구들 중에도 좀 못생긴 최준석이나 뭐 이런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사귀자니까 사귀어주더라고요. 사귄 지 한 2년 만에 제가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울에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좀 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때 시험 기간이라 진짜 힘든 그거였는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 수술 7시간 원래 예정이 있었는데 한 좀 제 몸이 크다 보니까 한 9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취가 풀리고 깼는데 또 여자친구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수술을 길게 봤으니까 오줌은 이제 누잖아요. 그러니까 오줌통이 한 1000ml 정도 주더라고요. 한 9시간 참고 뭐 참았더니 이게 꽉 찬 거예요. 이게 여자친구인데 주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주기 좀 부끄러운데 내색 없이 받아서 비워주고 소위 말하는 똥오줌 다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 먹었어요. 이 여자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 이 여자만큼은 꼭 내가 눈물 안 흘리게 해준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어요. 22살 때. 그래서 8년 연애를 하고 2009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지금도 와이프가 그러지만 제가 일하러 나가면 아침에 항상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나와주고 제가 들어갈 때 항상 엘리베이터 나와 있고 그런 따뜻함이 저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은퇴했을 때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뛰어와줬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 뒤에 우리 와이프가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든든하고 진짜 우리 와이프를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씩 와이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안 만났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하면 와이프가 자기는 뭐 잘 됐을까 좋게 이야기해줘요. 자기 안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뭐 야구선수는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성공을 해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할 수 없었을 거다 하거든요. 와이프한테도 내가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충분히 그 남자를 더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진짜 나 만났을 게 됐지. 다른 사람 만나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그러면. 사람 만났으면 그냥 거지가 됐을 거야. 그냥 거기서 맨날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관두고 했을 텐데 아내분께서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존중해주고 따뜻한 분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저는 와이프가 저랑 같이 있어도 저는 와이프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이겨서 뭐 좋을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저기 계신 분은 웃어. 아, 정말 뭐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와이프 아닌가요? 왜냐면 저를 더 이렇게 빛나게 해줬고 제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힘듦을 좀 이겨내 가야 될 사람인데 그냥 한번 따뜻한 말 더 해주는 게 더 낫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사람을 생각해주면 그 사람도 저를 더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을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제 자존감을 높여주신 분들이 저를 믿고 기용해 주신 감독님, 또 회비도 같이 내주시고 밥도 사주셨던 여러 학부형들, 그리고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저한테 부모님보다 더 기죽지 말라고 하셨던 저희 할머니,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자존감 지킴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이대호라는 사람을 자존감을 더 올려주고 더 사랑받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